어둠이 짙게 깔린 청도의 오래된 거리는 또 하나의 신기루 같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 아름답고 몽환적인 불빛에 이끌려 저절로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과거 삼국시대 때 번성했던 금리거리. 옛날 위초 5 삼국시대에 한 축을 담당하였던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약 1800년 전에 유비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는데요. 삼국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날의 청도의 모습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 전에도 이 거리를 밝혔을 홍등과 여전히 흘렀을 시원한 밤공기. 청나라 때의 저작거리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이곳을 걷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사방에서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옛날 삼국지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인물들이 어쩌면 이 길을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였을까요? 지역의 젊은이들과 모든 지역민들도 이 시간이면 나와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 热闹的 场景, 感觉 非常 棒. 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하나같이 구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추이탕런이라 불리는 설탕공예. 걸쭉하게 녹인 설탕 원료 반죽을 떼어내 도대체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반죽의 공간 안으로 입으로 살살 바람을 불어가며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알고 보니 바로 쥐였습니다. 막대를 꽂고 바람광까지 잘라내면 완성. 활용 점정은 보기 좋게 식용색소로 색칠까지 더하는 거죠. 어때요? 1분 만에 완성한 작품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30위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면 직접 만들기 체험도 가능. 뭐든 다 만들어낼 것 같은 저 요술 손에서 이번엔 어떤 게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설탕 공예를 한 지 40년 경력이 되었다는 이분은 1급 장인.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400여 년 전 명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 기술이죠. 눈 깜짝할 새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 탄생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경험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장인의 손길이 닿는다면 미술 솜씨가 없는 제게도 멋진 작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혼신을 다해 만든 건 바로 말. 비록 바람을 분 것밖에 없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여기에 바람에 날리는 말 갈기까지 만들어주면 고원을 달리는 듯한 역동적인 명마가 탄생합니다.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는 모든 동물이 다 가능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모든 동물이 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띠거든요. 그래서 말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